한 부동산 임대업체가 권한도 없으면서 20세대와 아파트 월세 계약을 하고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심지어 세입자들은 무단 계약이라며 살던 집에서 나가라는 퇴거 공문까지 받았는데요. 어떻게 된 일인지 김서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 예천군의 한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 씨. 김 씨는 2년 전 잘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갑자기 쫓겨날 상황에 놓였습니다. 아파트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즉시 퇴거해달라는 공문을 받은 겁니다. 갑자기 철거 명령이 내려지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. 길바닥에. 애들 데리고 어떡하지? 그런 느낌. 당황스럽고 불안해서 잠도 잘 못 잘 정도로. 심지어 보증금 2천만 원조차 돌려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. 알고 보니 김 씨가 계약한 집은 담보신탁 부동산이었습니다. 김 씨가 월세 계약을 맺었던 A법인은 이 아파트에 몇 개의 매물을 소유해 분양하는 부동산 임대업체인데 2019년 A법인은 부동산 소유권 자체를 B신탁회사에 넘기고 이를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았습니다. 이미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긴 A법인은 자신에게 권한이 없는데도 신탁회사 모르게 개인 간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. 즉, 김 씨는 소유권자가 아닌 업체와 무단 계약을 한 겁니다. 이렇게 아파트 내부에 분양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조차 못했습니다. 자기네들이 대리업을 업무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네들과 계약해도 전혀 손해가 없다.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따로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이 아파트에서 김 씨처럼 피해를 본 집은 20세대 정도입니다. A법인이 대출마저 갚지 않자 이 집들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. 회사의 사정이 안 좋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더라고요. B신탁회사는 이런 A법인의 무단계약 사실을 몰랐고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. 전문가는 임대차 계약 전 신탁 여부를 알 수 있는 신탁 원부를 발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. 신탁 계약의 내용, 그리고 신탁 계약의 상대방, 또 신탁의 조건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확인을 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된다. 일부 피해자는 A법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.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.